야, 캐리도 그림에 조예가 있으시군요. 세 분이 그림 친구 하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같이 갤러리 다니기로 했어요. 오, 앞으로 세 분이 친구처럼 자매처럼 의기투합하는 모습 기대됩니다. 아, 제니스, 요즘 마케팅 스토리라는데 추락 동영상 저거 활용해봐요. 어머, 좋은 생각이군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구상 중이에요. 동반 추락이라 본부장님하고 같이 결정하려고요. 어, 둘이 동반 인터뷰한다며? 네, 내일 스타일 매거진하고 인터뷰 잡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괜히 걱정을 했네요. 이러면 꼰대 소리 듣죠? 언제든 의견 주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저희보다 빨라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절로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요, 제니스. 오빠도. 어, 그래. 그래, 젊은 머리들 좀 맞대가지고 새끈한 거, 기똥찬 거 한번 뽑아봐, 응? 잠시만요. 정말요? 그때 돌베개 데리고 출국한 사람들 명단이 나왔어요? 오빠가 결혼 날짜 빨리 잡자고 해서요. 결혼해야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엄마가 좋은 날로 받아올 거야. 아, 좀 알려주세요. 우리 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 아, 어떡해. 어머, 미안해. 정신 어따 두고 다니는 거예요? 미안해요. 세탁비 드릴게요. 아닙니다. 비싼 옷 아니에요. 아줌마의 잘못도 아니신데. 일 보세요, 아줌마. 괜찮아요. 죄송해요. 안 되겠다. 세라야, 제니스랑 혜준 욕실 가서 좀 닦어. 만나서 얘기해요. 어디예요? 아, 거기서 한 시간 후에 봐요. 네? 어, 세라야. 엄마, 아빠 먼저 가봐야겠어. 나 형사 전화 왔어. 그래요? 얼른 가보세요. 네.